안녕하십니까. 사주를 원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력학, 정육,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일조. 경자일조. 중심에 서서 행동하는 해결사. 혁명가. 이런 느낌이겠죠? 노련한, 노련한이 들어가야 돼, 거기가. 경자. 경금과 자수가 만나서 경자일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본성으로 이 경의 특성과 자의 특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타 뭐 십성, 십이운성, 십이식상, 신살 등으로 이제 어떤 이제 또 성격이 나타나고 자기가 일을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경금. 경금은 겉으로는 편관심리가 되어 있어요. 속으로는 비전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 완벽한 강철인데 난 대장이야. 그러면서 아, 나는 의리의 화신이야. 아, 이런 느낌입니다. 편관, 표면심리, 무인기질, 터프함, 책임감, 절제력, 위험성, 과단성, 위계질서. 이게 경금이 수평관심리가, 표면심리가 있고 비겁심리가, 비견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감성적이 들어가야 돼요. 감성적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견, 내면 심리, 우직함, 의리, 독선, 독립성, 충성심, 배포, 풍류성. 경금은 순박하고 인기가 있다. 총명 예리하다. 권력가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용감하고 기백이 있다. 혁명가다. 의욕심이 짱이다. 결단, 카리스마, 공사 구분, 추진력, 융통성 부족, 저돌적, 독재자, 내공, 잔인, 마무리. 금은 결과입니다. 제하고 같은 거예요. 비슷한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결과. 자수. 연구, 학문, 기초원리가, 기초원리가. 술이 있어요. 술토. 해수.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 모아스. 엑기스마. 자수. 엑기스마. 그래서. 원리가 뭔데? 아, 까내보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면 뭐. 어? 대강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뭐야? 그 핵심이 뭐야? 아, 이런. 공자, 맹자. 에? 뭐, 그런 이제. 대학자들한테 붙이는 자자가 이런 학문적인 의미. 영적 능력, 매력적, 상상력 풍부, 신중, 긴장, 정직, 검소. 이지적, 영민, 독립적, 활동성, 낭만적, 정열적, 기회주의자. 내성적 불안, 누구든지 차치하려는 능력.
자수의 이거 장성이거든. 장성이면서, 그러니까 리더죠? 수기운이 있죠? 원초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자수죠? 여기 섹시까지 있어요? 섹시, 도화. 이론까지 갖췄단 말입니다. 아, 너무나 멋있어 본 거지, 멋있어 본 거지. 아, 색감적, 계획적인 영민함, 끈기와 지구력, 부지런함, 장악하려는 주장성. 종교, 철학, 실험, 연구, 창의력, 생명복제, 비밀, 애정사. 이제 잘 풀리면 여기서 좋은 말식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못 풀리면 이제 밤에 젊었을 때 이제 껌딱지나 좀 씹어불고 짝다리 흔들어불면은 밤에 자시에 애정사, 비밀스럽게, 이거 수잖아요? 수죠. 한잔 제끼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경자.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경에서 자수는 상관이에요. 십성적으로 상관이란 말입니다. 해결. 해결사, 언어 능력. 해결하는데 주댕이를 털어버렸냐. 그래갖고 쫙. 해결사, 언어, 능력. 다른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바른 것이, 이게 이제 대단한 거야. 바르지 않음. 난제. 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나가면 바른 것까지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아무튼, 해결자적, 능력이 있으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펼친다. 뭘 착 일을 진행,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지런하다.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상관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경자라는 게 이게 어떤 본성적으로 타고난 코드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경과 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관적인 그런 이제 성정이 하나가 이제 더 돼지는 겁니다. 근데 12 운성으로 사지예요. 이 사지야. 병, 사, 묘. 절퇴 양생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지란 말입니다. 병이 나서 죽었어.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승이에요. 절이 심판이고, 태가 다시 환생이에요. 자, 그러면 사지에, 이제 죽은다, 이제 죽어. 그럼 내 죽은 사람한테, 너 이제 사지니까 나 죽어버려 하냐, 그러면 죽냐고. 뭔 말이야? 나는 살아야 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정신적 의지예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왕쇠 병사 같잖아요. 내가 옛날에 왕도 해보고 뒤에서 회장님도 해보고 몸도 아파보고 이제 되실 때 됐거든. 그러면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노련합니다. 어떤 게 이제 경자라는 아까 그 맨 처음에 주댕이 털었던 것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해결사적 능력과 주댕이를 착 잘 털고 부지런하고 무엇을 개혁해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을 쫙 펼쳐가는 사람이야. 근데 정신적인 사유가 굉장히 깊고 이렇게 큽니다. 자수니까 깊을 거 아닙니까? 아까 거기다 덧대면은 굉장히, 그러면서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근데 노련해.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 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데는 좀 설치는 것 같은데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관의 기질이 안 보일 수도 남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역학을 좀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뭐 대화 몇 마디 해보고 짝 나빠닥닥 쳐다보고 어쩌고 하냐 그러면 사주가 저것이 뭐가 일간이겠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멍 힘이 강하고 이거 딱 대강 통밥이 나오거든 가락구가 나오는데 이 사지상관이기 때문에 이 상관의 성향이 안 나오고 오히려 편인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 멋있는 해결사를 그것을 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해. 육해예요. 여기까지는 십성과 십이운성이었어요. 육해는 12신살이죠. 이제 12신살 육해입니다. 근데 밑에 사지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12신살의 육해라는 것은 사지의 심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요. 사지의 심리가. 그러니까 육해 속에는 그 의지, 정신과 노련함과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육해 속에가. 자 그런데 이제 12신살로 해서 육해잖아요. 육해는 저승사자야. 저승사자인데 저승사 자기 경금 입장에서 저승사자를 밑에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저승사자한테 어이 저승사자 이 친구야 어이 이러면 완전히 저승사자 자식아 콧바람 팍 불어오면 깨깨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까 노련한 사지였잖아요. 근데 함부로 솔치면 안 되잖아요. 겸손. 항상 자기를 낮은 자세로 낮추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은 자세로 낮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야. 그렇게 행위를 해요. 겸손이니까 이제 A가 되겠죠? A가 한 A가 되겠죠?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부터 시작하고 자 하면서 어쩌고 여기까지 쫙 나발 털어 왔어요. 그러면은 이 경자라는 분이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했다면은 이런 느낌적인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껍딱지 좀 씹어보고 이제 짝다리도 좀 흔들고 했다가 그냥 그러면은 아주 그 뚝심 있고 그냥 아주 굉장히 폭군 같으면서 머리는 뺑글뺑글 돌리면서 근데 이거 뭐야 그 뭐야 하면서 자꾸 뭐 이 꼬투리나 캘락이 있었고 그러면서 야밤에 딱 한 자째 끼면서 비밀의 정사나 이 하면서 남한테 대장놀이를 하려고 뭐 이럴 수가 있어 없나 말이여. 왜? 이게 그런데 이 수는 자수는 육해지만은 자 자체적으로 수운동의 장성이란 말입니다. 장성살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이고 신자진 운동하지 않습니까? 시작자고 신은 진은 조절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를 중심으로 못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못해 자기가 중심적으로 이런 일을 꾸려나가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본다 이런 말이요. 여기는 이제 나부고형이에요. 60, 20 적어놓은 것은 60년생과 20년생이 경자 연에 태어난 분들이라 이 말이요. 그냥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벽상토예요. 벽상토. 나부고형으로 이 토는 너방토니 벽상토니 막 그 나부고형 쭉 있는데 아 그런 거 있다면 알지. 뭐 그거 깊이 한다고 해서 사주 잘 푸는 거 아닙니다. 경자 입장에서 이게 인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편인이냐 정인이냐를 따지잖아요. 대운세운하고도 전혀 관계없어요. 이 경자에게 이 토라는 기운은 하늘에서 그 쫙 무협지 보면 그거 있잖아. 쫙 주인공한테 딱 스승들이 쫙이 하고 주인공이 경자가 빨딱 일어나서 쫙 악의 무리를 물리치러 가잖아요. 에? 그렇게 하늘에서 기운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쫙 이렇게 그 무협지에 한 것처럼 이렇게 기운을 계속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경자라는 사람이 아까 강한 캐릭터하고 어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못 되면은 뭐 자식 애정사 산짬 빨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학문적 이 것이잖아요. 이게 머리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급하게 지혜를 계속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그랬던 거에서 얘기했던 거에 지혜가 들어가서 지혜롭게 노련하게 행동을 해가는 그러한 경자 선생님이라 이 말씀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고 갈 뻔했어요. 다 같이 주목. 손 올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따다닥. 좋아요, 구독,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야지 제가 나발을 따다다닥 또 이제 털어가는 거죠. 경자입니다. 경은 본인이에요. 자는 배우자입니다. 이게 사주가 재밌어요. 경자 자체가 본인이잖아요. 근데 또 이걸 인수를 하면 경은 본인이고 자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지식같이 반질반질 해갖고 이렇게 참 귀엽게 얘기도 잘하고 남자라고 하면 이제 참 카리스마 있고 한 해결 능력 있고 바지런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이 배우자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인데 여기서 자는
상관이잖아요. 관을 쳐낸단 말입니다. 상관, 이 관을 쳐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자분이었을 때 결혼하려 그러면 자기 자리가 깔고 있는 안전 자리가 관을 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같이 멋있는, 아 내가 멋있나? 어 멋있다. 왜 그래 그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 이 셰양지 같이 이 자수니까 섹시하고 그러면서 어 자수 장성이니까 약간 카리스마 있는 듯 하면서 수기우니까 섹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수니까 어차피 자우면은 도하단 말입니다. 그런 기운으로 해서 이 상관 기운을 상관은 그 섹시한 기운이에요. 어? 어. 그 상관 기운으로 나같이 멋있는 사람은 샥 가면서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좀 아닌 듯 하면은 상관이 갑살 대사를 하듯이 관을 쳐내버리잖아요. 오빠 됐거든. 그러니까 뭐 철수 같은 놈이랄지 우리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영철이랄지 있어요. 그 뭐 이주랄지 뭐 남훈이랄지 명선이랄지 그런 애들을 봤을 때는 됐거든 오빠 딱 해보는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정유 나같이 멋있는 사람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멋진 기운으로 해서 딱 해갖고 내를 코를 딱 끄고 가버려. 그래갖고 너 이리 와 내 신랑이 해버려 딱 해갖고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밑에 지지에 있는 상관한 기운이 이 두 가지 기운으로 써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이 여자분이라고 하면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계예요. 이제 봉기가 계수예요.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한 건 없어요. 어차피 해결 능력이니까 이런 경자가 멋있는 경자예요. 경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년 후배 내가 짝사랑했던 우리 아랫집 사는 우리 1년 후배였다 이 말이요. 그 시골에 살잖아요. 경자 말자 뭐 말자는 꼭 딸고 그 집 딸이 땅고였거든. 딸 고만난다. 딸이 몇 명이었어. 우리 집사람은 숙자. 아, 참말로. 의리가 강하여 강자에게 강, 약자에게 약한 면을 보이며 하극상의 기집다. 혁명가적 길 있잖아요. 아까 관을 너무나 고쳐보려고 한다 그랬잖아. 에? 관을 너무나 고쳐보려고 한다. 바른 것을 너무나 고쳐보려고 하면 이거 하극상 잡을 수가 있고 바르지 않아서 관이 바르지 않아서 그걸 고쳐버리는 것은 혁명가란 얘기요. 일지상관, 방송국, 나발 터는 거, 교육자, 예술 방면으로 서짓고 날카로운 비판력, 문장 연변술이 뛰어나다. 청백함은 높이 살만하나 주장성이 가여 고립이 자초하는 동기가 되며 이거 청백함은 높이 살만하나 자수의 학자적인 기질이랄지 그 이 순수 엑기스적인 그러한 것은 높이 살만하나 이 장성으로서의 자기 주장성이 강하여서 조립을 자초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서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수가 이게 잘 나가냐 그러면 너무 멋있는 학자지 않습니까? 경금은 카리스마잖아. 한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아저씨의 말씀. 자 여기서 보면 막 신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살이. 독수공방이니 뭐 낙정관살이 이거 다 이제 필요 없고 아 이런 사람만 있는 것만 알고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요거 경자로 쫙 풀어가는데 신살 내용 다 들어있어. 신살 내용 다 들어있어. 뭐 봐봐요. 뭐 상구 자존심 뭐 상관 어쩌고 독수공방 그 말이 약간 남자를 됐거든 하고 착 쳐본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자 같은 경우는 아차 뭐하냐 그러면 애기 나면은 온이 애기만 신랑은 됐거든? 눈물 얘기만. 이럴 수가 있어요. 경자. 경자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